단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던 한 친구에게서 깜짝 소식이 왔습니다. 그것도 모바일 청첩장으로 말이죠. 사랑하는 고등학교 친구들아, 기쁜 소식을 전할까 해. 나 곧 결혼해. 너희들이 꼭 와줬으면 좋겠어. 졸업한 지 8년이 지나고 처음 온 연락이 모바일 청첩장이라니. 서운하지. 영문도 모른 채 단체 채팅방에 초대된 저와 제 친구들은 당황스럽기만 했고, 그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급하게 축하만 전했습니다. 그래. 축하해. 사진 잘 나왔네. 오랜만이다. 결혼하는구나. 다들 잘 지내고 있지? 결혼식 때 보면 딱 좋겠다. 그래. 얄미워.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친구들과 저는 채팅방을 따로 만들어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. 야, 8년 만인데 왜 가? 졸업하고 연락도 한 번 안 했는데. 야, 돈만 보내. 뭐 하러 가? 돈도 보내지 마. 아이, 그래도 동창인데 가야 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의견이 세 가지로 나뉘었습니다. 슬기로운 어른이 여러분, 8년 만에 연락이 온 동창 결혼식에 가야 하는 게 맞을까요? 돈만 보내는 게 맞을까요? 아니면 돈도 보내지 않는 게 맞을까요? 만약에 내가 이렇게 축의금을 냄으로써 이 친구를 앞으로 좀 관계를 이어나갈까? 아니면 또 8년 동안 연락 안 할 것 같다, 나도 얘도. 그 부분이 좀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. 그렇죠. 전 약간 주변에 결혼할 친구가 아직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. 저 같으면 안 가요. 이런 거면 저 같으면 가지 않습니다. 그렇지. 돈도 안 보내. 네. 벌써, 돈도 안 보낸다. 벌써 20 했을 것 같은데. 아, 심지어 20. 문자로도 축하를 안 한다. 진짜 와줬으면 좋겠으면 또 그거 플러스 전화라도 한 통 따로 해주지 않았을까? 저는 사실 좀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.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제 전화번호 잘 몰라서 한참 동안 연락이 안 된 친구들이 이제 좀 방송에 나오니까 어떻게 찾아서 연락해서 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고. 네. 그래서 저도 사실 가는 편이에요, 이럴 때는. 네. 최근에도 이제 뭐 사실 만난 지가 뭐 거의 10년 가까이 된 친구가 갑자기 문자 왔어요. 성규야 잘 지내? 이렇게 온 거예요. 그래 잘 지내지. 혹시 나 뭐 결혼했는데 사회를 좀 부탁해도 될까? 이게 진짜. 저도 축가 그런 거 많이. 은영아, 그 나 결혼하는데 축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코마하를 불러야 되나 가가지고? 코마하를 불러야 되나 가가지고? 저주까지는 우리가 안 하는 걸로 하고.